이제 뭐 크레모존에서 어려운 단원들은 거의 끝난 것 같고 이제 단어 문법 즉 명사, 관사,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볼 텐데 이런 부분은 이제 구조를 공부한다기보다 단어의 쓰임을 알아보는 거라서 이해보다는 암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명사를 하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나오는군요.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는 머릿속으로 이 단어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셔도 되지만 셀 수 있는 명사는 대부분 S로 끝나고 셀 수 없는 명사는 S로 끝나지 않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O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셀 수 없는 명사는 O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을 보고 구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dog, boat, tree, phone, movie 이런 단어들이나 water, sand, rice, bread, money, dog 이렇게 쉬운 단어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furniture라는 단어가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또는 money라는 단어가 아 money는 위에 있구나 또는 뭐 마늘이라는 단어가 셀 수 있는지 셀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양을 보고 구별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보고 구별하시면 아마 더 좋겠는데 뒤에 문제는 좀 그렇게 안 풀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구분을 하자면 바로 S가 있고 없고로 구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복수형이 있는 것이죠. 3번이 좀 중요한데요.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은 앞에 어떤 말이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자, 뭐라고 적냐면 셀 수 있는 명사의 특징은 앞에 세 가지 것이 반드시 붙는데요. 첫 번째는 어나 언이 아니다. 관사가 붙거나 두 번째는 지시사가 붙거나 세 번째는 소유격이 무조건 붙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보이나 더 보이라고 하거나 또는 지시사 this boy나 that boy라고 하거나 또는 my boy나 your boy라고 하거나 해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반드시 앞에 관사, 지시사, 소유격이 반드시 이렇게 셋 중에 하나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것을 겹쳐서 쓸 수가 없어요. 셋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이를테면 There is a man 이라고 쓰는 것이 맞지 There is a my man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고 I can sing this song 이라고 하는 게 맞지 I can this song 이라고 하는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관사나 지시사나 소유격 중에 하나는 반드시 써야 하지만 두 개를 겹쳐서 쓸 수 없는 게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있는 특징이고요. 이걸 보고 한정사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원칙은 아주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뭐 할 일이 있겠죠? 네, 뒤에 나온다고도 하죠 지금. 네, 51과에서. 그 다음 셀 수 있는 명사는 네, 예수로 끝나는데 많다는 말을 할 때는 many 조금 있다 말할 때는 a few 다음에 아시겠지만 거의 없다는 말을 할 때는 few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명사들은 앞에 수를 나타내는 말의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 셀 수 없는 명사들은요 S로 끝나지 않는 또 특징이 있지만 많다라는 말 할 때 much 조금 있다라는 말 할 때는 a little 그 다음에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없다라는 말을 할 때는
어가 빠진 리틀이 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는 꾸며주는 말이 그 many가 아니고 much가 되거나 a few가 아니고 a little이 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 수 없는 명사 아니다. 셀 수 있는 명사부터 하겠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들은 이제 말 그대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로 셀 수 있는 것이고 뒤에 s로 끝나거나 앞에 어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수 복수 개념이 있다는 얘기죠. 뭐 1번 보통 명사는 네,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집합 명사가 중요한데요. 집합 명사는 단수 복수 취급이 둘 다 가능합니다. 즉 패밀리 다음에 워스를 쓸 수 있고 마이 패밀리 다음에 해스가 아니고 해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취할 수도 있고 복수도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수가 다 가능한 명사들은 첫 번째로 패밀리, 두 번째는 클래스, 세 번째는 위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커미티, 그 다음에 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텝, 그 다음에 청중이나 관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디언스 등등입니다. 이런 단어는 단수 복수가 둘 다 가능한데요. 언제는 복수 취급하냐면 복수는 여러 명이라는 뜻이니까 즉 한 번에 전부 다 아니다 단수죠. 언제는 단수 취급을 하냐면 하나라는 게 단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환영을 받은 한 가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따로 떨어져서 말이 좀 안 되는 이유가 한 가족이 갔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환영을 받은 것이지 뭐 우리 한 명이 간다 그래서 그렇게 환영을 해 주겠어요 개인인데.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 말이 안 되고 하나로 취급을 하니까 단수 취급을 하는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여러 명으로 나눠져서 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아빠도 다른 의견, 엄마도 다른 의견, 나도 다른 의견, 동생도 다른 의견, 집에서 키우는 개까지 다른 의견, 이렇게 되면 한 명 한 명 한 명이 떨어져서 말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 명이므로 복수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패밀리가 나눠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되는데 패밀리가 나눠서 말이 안 되면 말 그대로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고 패밀리가 아빠, 엄마, 나, 그리고 동생, 언니, 누나, 오빠 이렇게 다 나눠서 말이 많게 되면 그때는 여러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복수 취급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렵게 집합명사 또는 모여있다 그래서 군집명사 등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 단수 취급하는지 복수 취급하는지는 하나로 보는지 아니면 여러 개로 나눠져서 말이 되는지 이걸 가지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형태는 단수형이지만 항상 복수 취급하는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S로 끝나지 않지만 복수 취급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폴리스, 두 번째는 피플, 세 번째는 가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캐틀, 그다음에 성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클러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S로 끝나지 않지만 무조건 복수 취급을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경찰이 왜 복수 취급이냐면 경찰 전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찰관 한 명을 나타낸다면 그때는 a police officer 이렇게 씁니다. 그때는 당연히 단수 취급을 하니까 is가 되겠죠. 하지만 the police는 경찰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하니까 are라는 복수 동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역시 별표에서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셀 수 있는 명사에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썼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공항에서 이제 우리가 짐을 붙이거나 짐을 찾거나 하는 것을 수화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영어로 러기지나 베기지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미국 영어고 여기가 영국 영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영국의 차이고요. 그다음에 가구라는 단어, 퍼니처, 클로딩이라는 단어, 옷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기계장치를 보고 equipment라고 하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절대로 셀수가 없으니까 S를 붙일 수도 없고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i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너의 짐은 무게 제한을 넘었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오버. 이때 S가 없으니까 단수 취급해서 S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이네요. 셀수 없는 명사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오르셔갈 수도 없고 S로 끝날 수도 없습니다. 뭐뭐 한 개, 두 개라고 셀 수도 없습니다.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추상 명사들이 셀수 없다고 돼 있는데, 추상 명사는 이렇게 열정이나 또는 그 사람의 장점, 미덕이나 또는 용기나 또는 아니스티가 정직함이나 또는 사랑이나 평화처럼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셀수 없고요. 그 다음에 팔이나 짐이나 썬데이나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에 이름을 나타내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특징이 있죠. 항상 말하지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네. 뭐 만약에 5월에 만났으면 메이가 될거 아니에요. 그 메이는 아마도라는 조동사의 뜻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이라는 것은 대문자로 적혀 있으면 그때는 뭐 이름이니까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질명사인데요. 물질명사는 말 그대로 양을 재는 것이고 무게를 측정해서 하는 것이거나 또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셀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물이나 쌀이나 모래나 빵이나 천을 나타내는 면이나 뭐니 돈 같은 것인데요. 코인은 셀 수가 있고 지폐도 역시 셀 수가 있지만, 머니는 셀 수가 없는 이유가 너무 무게가 아니다.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이죠. 네. 돈을 세는 게 아니고 지폐나 동전을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물은 뭘로 구성이 되냐면 옥시전, 산소와 하이드로전, 수소로 구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셀수 없기 때문에 S를 붙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셀수 없는 명사는 못 세냐?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단위가 있으니까 그 단위를 가지고 세는 것이겠죠. 물은 뭐 1리터, 2리터 하거나 한 병, 두병 하거나 한 잔, 두잔 이렇게 셀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물질 명상의 수량 표시, 한 덩어리 로프 오브 브레드, 한장쉿 오브 페이퍼, 한 조각 피스 오브 케이크, 물한잔 글래스 오브 워터, 우유 한 팩을 말하는 이 팩이란 단어는 영어로 카톤인데요. 이렇게 생긴 것을 보고 카톤이라고 합니다. Carton of milk, a bowl of rice. 보울은
이렇게 조금 중의 넓은 그런 접시를 bowl이라고 합니다. Bottle of beer, bag of sugar, can of soda입니다. Can은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생긴 게 캔이죠. 물질 명사 수량 표시는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걸 보고 판단을 하시고, 만약에 맥주가 한 병이면 이렇게 되지만 맥주가 두 병이면 어디다가 S를 붙인다? 비어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S를 붙이지 못하고, 병은 셀 수 있기 때문에 바틀이라는 단어, 즉 단위를 나타내는 말에 S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단어님으로 네, 천천히 풀어오셔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